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성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인터넷 발칸화입니다. 동양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개념 숙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이버전과 관련된 문제가 108회, 111회를 통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뭔지 정도만이라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08회 때는 탈림 매뉴얼, 그리고 111회에는 사이버 킬체인이랑 사이버전 두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먼저 발칸화라는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국가, 지역 등이 서로 적대적, 비협조적인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작은 국가 지역으로 파편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지정학적 용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인터넷 세계에서는 인터넷이 형성되고 있는 국가 간 장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지역이 작은 국가 지역으로 쪼개지는 느낌이었다면, 인터넷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간의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그런 상호관계를 맺는 국가 간 사이버 공간이 쪼개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인터넷 발칸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장을 보시게 되면, 파편화된다는 부분, 쪼개진다는 부분이랑 그 쪼개지는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기준이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이런 관계를 기점으로 쪼개진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발칸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 배경은 국가 차원에서 검열과 차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해서 개발 국가 간의 이런 검열과 차단, 그리고 개입으로 인해서 경계 없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이런 사이버 공간이 국가 이해가 들어가게 돼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간섭과 견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 보호, 조세 부과와 같은 국가의 간섭은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기업 보호라든가 상대국 견제와 같은 이해관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대립의 장으로 바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의 검열과 차단, 그리고 국가 간의 간섭과 견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란, 미국, 그리고 이렇게 배우국과 피해국과 그리고 배우 의심국인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건 배후 의심국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 공격을 했다고 확정지어지는 국가를 찾기보다는 그럴 것 같다고 의심되는 국가를 찾는 수준이라는 걸좀 보시면서 뒤에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례를 가볍게 보시게 되면 스톡트넷이라든가 소니픽처스 사건이라든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하는 사례들이라든가 클린턴 캠프에서의 사건, 그리고 워너크라이 같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비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108회 기출에 나왔던 나토의 탈림 매뉴얼, 그리고 108회에서 탈림 매뉴얼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UN의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발칸화를 그냥 보시면서 지지가 뭔지 정도까지 날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토는 기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엔의 지지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운영하는 사이버 국가의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GG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테러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의는 공격 주체가 명확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국가 간의 입장의 차이로 쉽지 않은데, 조금 전에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례를 들 때도 확실히 이 의심국이라고만 하지 그 국가가 공격한 국가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이유와 국가 간 차이로 쉽지 않다는 점을 그런 의견을 가지시고, 그럼 탈림 매뉴얼과 GG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나토와 그리고 UN이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탈림 같은 경우에는 비례적인 보복 조치가 국제법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제법 확장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정보 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한다든가 해킹용 코드를 생성하는 등 공격의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이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안전성을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협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이 보안에 적용이 될때 긍정적인 사례도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발카나라는 오브젝트를 넘어서 보안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으로도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